나의 아버지는 수도 하멜의 수호기사였다.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아버지를 세나스 공국의 사람들은 하멜의 아버지의 수호 아래 하멜의 병 그러던 어느 날 마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적들이 그들의 막강한 공격에 공국은 순식간에 함락되어 갔다. 아버지가 있었던 수도 하멜만이 겨우 마족들의 공격을 막아내. 하지만 그 이후 아버지는 원인 모를 이유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다시 침공해온 마족들은 과거와 달리 하멜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하멜의 정예 병사들은 그러한 적들 앞 어느 순간부터 전장에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들은 나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반드시 마족을 막아내겠습니다! 서둘러야 합니다! 하멜이 함락되게 둘 순 없어요! 길이 막혔군요! 하멜의 병사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맞서 싸웠으나 만약 그때 엘소드 일행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탈출하는 것만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. 깊은 상처를 입은 난 탈출 도중에 의식을 잃었다. 의식을 차려보니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있었다. 마족이 이 세계에 온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? 난 마족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